네 분, 술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시죠? 거의 사랑합니다. 세 분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대부분이 술이십니다. 특히 가운데 두 분은 네. 무슨 뭐 와인 업계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엄병호사님은 술을 좀 드시나요? 1년에 한두 병? 1년에, 1년에 한두 병? 1년에 한두 병? 네. 무슨 모임이 없으면 동기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해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그렇게 네. 별로 안 드시는 네 술값이 없어서 무슨 말씀 무슨 소리를 하시는 수입을 더 해야 돼서 혹시 술 버릇이 있으신지 어렸을 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들고는 그냥 자게 되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취하면 자요 술에 이렇게 만땅 취하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데 이제는 그 취하기 전에 먹자. 잠이 먼저 먹다 피곤해 피곤하지 먹다가 이제 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더 먹고 싶은데 너무 졸리 좀 씁쓸하네요 술 버릇도 젊을 때나 있었던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술 버릇은 그렇게 특이한 게 없는데 제 남편이 완전 취했을 때 진실의 입이 열린달까? 아, 취중 진담? 물어보는 족족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와. 근데 저는 그게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다 이제 엄청 술이 세서 술 엄청 엄청 세서 지금까지 알면서 몇 번,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진실을 다 얘기해줘요. 정말 몰랐던 것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신유진 변호사님 앞으로 뭔가 남편이 의심된다 할 때는 저희를 불러주시면 가서 우리가 릴레이로 연락 와. 릴레이. 좋은 생각이다. 릴레이로 해야 돼. 릴레이로 해야 돼. 양님은 우리 두고 돼. 맞아. 텀을 두고 들어와. 텀을 두고 들어와. 이번 회차만큼은 남편분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 구다리는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쭤본 이유는 오늘 사연이 술버릇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라서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질 줄은 이 사연자분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지혜갑 선생님들께 상담 메일을 띄웁니다. 결혼 4년 차이고 갓 돌진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했고요. 저는 술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취하면 술자리에 있는 라이터를 주섬주섬 챙기는 버릇입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면 주머니에 여러 모양의 일회용 라이터들이 한 주먹씩 나오곤 합니다. 아니, 남자들은 꼭 이러더라. 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남자들은 꼭 라이터를 그렇게 서로 가져가가지고 맨날 나누는 대화가 이거예요. 그 술자리에 있다가도 쉬는 시간에 담배 피러만 나온 라이터. 내 거 네가 가져갔냐? 다 서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다 생각하고 집에 간다는 거잖아. 이분이 끝판왕. 별것도 아닌 버릇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 줄은 몰랐네요. 재작년쯤입니다. 어느 술자리에서 또 제가 테이블 위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들을 저도 모르게 주섬주섬 챙겼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일행 중 어느 여성이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립스틱까지 챙겼나 봅니다. 그 립스틱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제 주머니에 다른 라이터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모르는 여성하고 술을 먹었다는 거야? 그것도 꽐라 받을 때까지. 아니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뭐 여자가 둘 이상 친구가 데려온 여자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거래처 뭐 회식 이런 거. 뭐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냥 일행 중에 있었다. 아 회식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날 밤 다 의심해. 아, 왜냐하면 어떻게 만난 같이 일행 중에 여성이 뭐 열댓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작년 코로나 없었을 때지만 뭐 몇 명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 수 있거든. 나 의심스러워.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립스틱 가지고 온 게 립스틱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온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내 남편 주머니에서 립스틱이 나오면은 콘돔도 아니고 불사다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네, 네 일단 뭐 가보죠.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잔뜩 취해서 일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온 제 옷을 벗기다가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추궁하는 아내에게 저는 당연히 결백을 주장하며 제 술 버릇을 알리바이로 댔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버릇이 아니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영화 인셉션을 보셨나요? 인간의 무의식에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나 사람을 삼켜버린다더군요. 그 립스틱이 제 아내에겐 의심의 씨앗이 되었나 봅니다. 말만 잘하는 것 같은데. 입만 살았어 이 새끼 아주 그냥. 좀 들어보세요 일단. 진실의 입을 한번 열어봐야겠어요. 사연 못 들어 열받아가지고. 하나 못 믿겠어. 그 후로 점점 태도가 이상해지더니 제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고 잘한다.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제가 뭘 하는지 영상 통화를 하고 잘한다. 제 메일과 카톡과 저의 모든 걸 체크하려고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안 돼 이렇게 너무 심해.
한 번은 저녁에 거래처 접대를 위해 간 횟집에서 영상통으로 합석한 사람들을 보여달라기에 미쳤냐고 거절하고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이혼이야 이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보낸 사연 같아. 이 여자가 난 거 같아. 그러자 내가 택시를 타고 근처에 와서 횟집을 다 뒤지고 다니다가 절 찾아내더군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2년을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2년이요? 네. 결혼이란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통이고 짐이 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의부증인 것 같으니 병원 가서 심리치료를 네. 받자고요. 만약 제 요구를 듣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펄쩍 뛰며 자신의 그런 행동은 아내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대로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할까요? 강제 집행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혼 강제 집행. 아니 심리 상담 강제 집행. 상담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야. 이혼 강제 집행이야. 법원에서. 아니 강제 집행이라 할 수 있죠. 이혼 땅땅땅. 이혼하기 싫다. 여자 버티면 그 여자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 여자가 집에서 안 나가면 어쩌냐. 그런 여자를 집에서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아요. 살짝.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네. 2년 동안 지금 거의 아내분의 집착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던 상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딸을 낳으셨어. 그러니까. 아 그러네. 아 그게 꼭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돌 냈어 1년이면 그 사이. 아 스토킹이 시작이 되던 그 시점에 경계, 이제 이렇게 되고. 예. 딱 임신 초기랑 이 사건이랑 맞물린 거 아닐까. 아 임신 초기랑. 네. 그런 생각도 그러네. 들어요 시기상으로.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뭔가 부부관계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게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아내분은 좀 심해요. 이 너무 사건은 심해. 수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 수임 강제 집행.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어요. 네. 아, 리스펙트를 가족이 묻어오면 뭔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렇게 가져온 거는 문제가 근데 이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립스틱이 묻었다고 꼭 뭔가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쵸. 네. 아무것도 아니 아니죠. 근데 아까 전에 신유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립스틱을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우리가 같이 이제 회식을 하다가 엄 변호사님이 저희 셋 중에 립스틱을 가져가시면 어 이거 누구지? 이러고 단톡방에 올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제 가져왔는데 근데 이 아내분이 누구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술을 먹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볼 순 있는데 혹시 리스픽에 박지 써있나 이제 않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술 마신 사람들한테 충분히 물어봐서 정말 이거 주인 찾아줄 수 있죠. 이렇게 안 했잖아. 아니,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건 이 추궁 당했을 때는 카톡을 보내고 물어볼 겨를도 없었을 때라. 인셉션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어. 틱이 무슨 뭐가 돼서 돌이 돼서 내가 왜 아내가 2년 동안 그 짓 했는지 알려줄까요? 되게 열받나 이거. 말만 번지르려는 거야. 그리고 영상통화 하면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끝끝내 아내한테 속 시원하게 해소를 안 시켜줘.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좀 그런 게 봐봐요. 위치 추적 어플 깔고 영상통화를 1시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다가 그 영상통화로 미쳤냐고 끈 거는 거래처로 접대를 갔는데 영상통화 하려니까 야 벌칙사람 다행인데 미쳤냐고 이렇게 끄는 거잖아요. 거래처 분들 뭐 진술서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증거 하나 확보했고 이미 마음속으로 수임하셨는데 준비하고 계셨죠. 네네. 근데 아내가 또 그 와중에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근처 횟집을 다 뒤져가지고 또 찾았어 현장을. 아내 택시 카드 내역 조회하고. 근데 2년 정도 연애했다 그랬는데 연애할 때는 그럼 그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연애 초반에 나올 정도면 사실 중증인 거고 이 보통 그냥 이렇게 잘 모르다가 연애할 때 잘 모르다가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그리고 이때가 임신 초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그때 좀 사람이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의부증, 의처증 다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한번 시작되면은 절대 말끔하게 낫진 않더라고요. 이게 치료를 조금 이제 완화시키거나 이런 거지. 성격 이거 기질 같은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건 좀 네. 약간 이분은 기질이 있었고 이대로서는 안 된다. 이거 이혼 이런 걸 일단 떠나서 남편분이 말한 병원 가서 심리 치료를 받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 아내분이 집착이 진짜 심하게 심한가 봐요. 이게 강제 집행이란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아내를 난 못 나가. 난 이 집 기둥이 돼서 난 죽어도 못 나가. 나는 너의 지방용이야. 막 거의 이 정도인가 봐. 그러니까 아내를 이혼 강제 집행 진짜 처음 들어봤어. 아 이거는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아내가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아내의 의사에 반해서 이혼을 할 수 있냐 이런 그러니까요. 근데 되거든요. 그 느낌보다도 강하게 뭔가 정말 이 여자를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들어다가 네.
그러니까 이 남자 사연 보내주신 분이 2년을 참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복귀면은 힘들죠. 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강제집행이란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분의 대화 방법이 뭔가 해소가 말끔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분의 말투라든지 보면은 뭐 강제집행이랑 말도 그렇고 본인이 아내에게 대화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끝끝내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전 알리바이로 됐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분이 내 의뢰인이다. 나는 100% 이 사람은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진짜요? 네, 왜냐면 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정상적이거든요. 당연히 결백을 주장했다? 주장했다라는 말은요. 그건 단지 주장일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 사연 주신 분이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끝! 난 못 믿겠어. 그래서 아니 내가 이분의 어떤 이분이 자기의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그냥 팩트로만 전달하면 되는데 막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내에게 의심을 말끔하게 해소시키지 않는 대화 스타일이 있다. 이분에게. 그래서 이 아내와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내가 끝끝내 그걸 못 놓은 거지 아내가 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의 대화가 저랑 진짜 안 맞거든요. 이분의 그런 말투가.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거를 나에게 정말 계속 심어준다. 그 립스틱이 심어준 게 아니야 이 새끼야 말이야. 립스틱이 문제가 아니었다. 립스틱이 문제가 아니지 이 사람의 말투지. 되게 립스틱 가져온 게 보통 여자들이 그게 기분 나빠할 일인가요? 립스틱이 들어왔다. 일단 내가 만약에 남편 주머니를 뒤지는데 여자 립스틱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넘길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남편이 평상시에 라이터를 맨날 쓸어오는 습관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 어제 라이터 이렇게 하다가 놓여있던 립스틱 같이 갖고 왔나 봐. 나도 몰랐어 라고 하면은 대부분 또 그랬어? 넘어갈 텐데 모양도 비슷하잖아. 라이터 근데 이제 그런 거 물어보겠죠. 누구랑 술 먹었는데? 이런 거 물어보겠죠. 비밀. 그럼 이제 이혼 이런 너무 취한 곳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글쎄요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점도 좀 저는 좀 걸리고 해서 원래 이래요. 원래 이분이 원래 술 버릇으로 라이터를 챙기는 분이에요. 그렇게 꼴라가 돼서 너무 그러니까 꼴라가 너무 됐다. 이혼이 안 되겠네.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 아니 지금 언니 너무 갔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술을 같이 먹었는데 걔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그 전까지 맨날 다 만났던 사람 다 오빠였어요. 오빠였다가 이제 우리가 동갑이었는데 제가 술을 먹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있잖아 오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취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잖아 오빠 이랬는데 걔가 오빠? 오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내가 이제 걔 이름을 얘기하면서 경천이 오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걔가 제가 술 먹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맞아. 이 립스틱이 걸렸으면은 그 뒤로는 뭔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똥 한 번 술을 마셨을 때 그렇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폰을 위치 추적 잘했다 하지 않아요? 영상 통화 잘했대 메일 체크하고 카톡 체크하고 카톡 지울 수가 있어요 아내분 카톡은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포렌식 안 맡긴 게 어때요? 이 여성분은 조금 과하긴 과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사이야. 그래서 결혼은 잘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결혼은 잘못했어. 얼른 헤어져야 돼. 얼른. 이 여성분이 지금 그 의부증에 대한 심리 치료를 받으면 그럼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야. 소통이 안 된다니까. 이 남자랑 소통이 안 되는 사이라서. 가수가 달라 이 양반들은.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 남자의 말 스타일, 이 대화 스타일이 이 아내와의 그 주파수가 달라서 어차피 이 여자가 심리치료를 받아도 이 여자랑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100% 무조건 이혼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혼각의 종착점은 다 비슷한데 약간 중간 과정이 지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냥 주파수가 둘이 다르다. 너무 달라요. 그러면 여성분이 계속해서 나는 이혼을 할 수 없다 버티면은 이 남성분 말대로 강제집행. 강제집행 가능하죠. 강제집행. 강제집행 전문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얼마 한 며칠 쓰면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 사연 나오자마자 제가 막 이제 아이 이 새끼 막 이랬던 게 저랑 이분이랑 주파수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결이 달라. 그래서 난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를 만난 거야. 당신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났다고 얼른 이혼해.
쟤 저런 여자 멀쩡한 여자 있잖아. 멀쩡한 여자한테 가야지. 어? 이제 나 같았으면 그냥 립스틱 아 그거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나 봐. 어 그래. 전 사실 누구랑 먹었는데?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아 그래. 저는 그것까지는 물어요. 누구랑 먹었는데?까지는 물어요. 근데 아, 몰라 거래처에 여자가 한 명 있긴 했어. 뭐 이랬으면. 아. 그럼 그 거래처 여자한테 연락해서 이거 가져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 건지 몰라. 됐어. 그냥 버려라고 하면 술집 여자 아니야? 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아, 글쎄 맞다. 그 생각도 했어요. 아까 전에. 술집 여자분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먹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냥 어, 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여자 있는 술집을 갔다는 거잖아. 그렇지. 갈 수 있지. 안 돼. 오, 나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아니, 뭐 맨날 가면 문제인데 어쩌다 한번 갈 수 있잖아. 평생 한 번도 안 돼. 거래처 사람이랑 절대. 가는데? 안 돼, 안 돼. 절대. 그러면 여자는 나가세요라고 해요. 거래는 끝내야지. 거래를 끊어버려. 거래를 아니면 어떻게, 엄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립스틱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 분명히. 이름 쓰고 전화번호 적어요. 직장. 아니 정말 마, 정말 아니 정말 내 남편이 거래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나오는 집 술집에 갈 수 있다 나 용서를 못 하지.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니. 아! 아! 그런 사람은 거래를 하지 마. 거래를 끊어버려야지. 요즘은 이제 약간 분위기가 옛날이랑 많이 달라져서 네. 비즈니스 할 때도 꼭 그렇게 하지 않는 데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잦으면 스트레스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한 5년 했는데 5년 만에 뭐 한 번 그러면은 그랬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한 번이면요 한 25번 한 거예요. 한 번이라고 했지. 너 있지. 너 내가 카드 내역이랑 너 다 찾아볼 거야. 너 밤 시간에 너 카드 많이 나온 거 아니면 너 현금 서비스 받은 것까지 내가 다 좋아해봐가지고 너 그리고 언니가 설득당했어. 만난 남자들한테. 거기는 사업상 남자들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당했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다음날 N분의 1 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것까지 술 먹은 다음날 것까지 다 해가지고 찾아봐야 돼. 근데 진짜 저는 내가 주파수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이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이 아내한테 심리치료를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좀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깔끔하게 서로 헤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그냥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9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가 발생합니다. 근데 아내가 펄쩍 뛰면서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받자고 제안했을 때 네. 나는 아내로서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인데 네. 당연히 이혼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혼은 법원에서 판결로 판결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의부증이라고 좀 이렇게 너무 집착이 심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판결을 받는 건가요? 수임하실 거니까 답 좀 해주세요. 형 팁을 주세요. 네. 판결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남성분이 뭐 저한테 오면 대체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내분은 안 한다고 할 텐데 혼인관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혼 안 한다고 하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이 그래서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좀만 추적해내면 너가 바람피는 거를 난 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혼 당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이 남자가 바람 폈다라는 증거를 잡았다. 그러면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해서 기각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 남자분이 정말 결백해야 돼요. 아 근데 저 죄송한데 사연남은 지금 결백한 걸 보여줬거든요. 네. 사연남 믿겠어. 바람을 약간 가정에 깔고 가시는 것 같아서 사연남에 대한 불신이 우리 일단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일단 혼내고 가니까. 아, 그러니까 이분이랑 나랑 진짜 안 맞아. 그래서 나 진짜 인셉션에 꽂혀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으셨어요. 아니 사연도 이것도 좀 약간 쉽게 설명하려고 인셉션 얘기했다가 너 불쌍해. 2년 동안 집착 당하다가 이제 정말 혼자 고민하다가 강제 집행까지 고민하고 사연 보내. 인셉션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정말 털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랑 나랑 주파수가 맞아. 그럼 엄 변호사님이 남편 측 수임하시고 신유진 변호사님이 아내 측 수임해서 오늘 끝난 거네 그죠? 아 무슨 낙찰 방송이 아니에요 이게. 경매. 이 남편이신 분은 완벽한 피해자입니다. 전혀 신 변호사님 비난에 영향받지 마시고. 저도 오늘은 엄 변호사님 측에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의견서 하나 써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내 상대가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못 견딜 것 같고 너무 2년 동안 참고 살았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딱 한 번 이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 핸드폰을 몰래 보는 남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핸드폰을 몰래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막 이야기하길래 내 핸드폰 봤어?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아 어제 우연히 열려 그저께 우연히 열려 있어서 봤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한 초창기 8개월 전부터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와 진짜 그거 자체도 너무 소름 끼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이 핸드폰을 봤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나를 뭐 의심이 되니까 봤겠지만 저도 이거에 이제 생각이 가니까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너무 힘들더라고요.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뭐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약간 어디 뭐 성형수술 뭐 어디 이쪽을 좀 세우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막 사귀던 네. 남자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세우셨나요? 아니요. 안 세웠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은 받고 이게 뭐 간단하대요. 간단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요? 혹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제가 막 날짜까지 봐서 뭐 수술 카드 막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왔어. 받아와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아 근데 이거 수술하면은 왠지 좀 막 눈도 이렇게 살이 더 몰릴 것 같고 이상해. 안 해야겠어요.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그거를 한참 지나서 남자친구가 본 거예요. 그 수술 예약 카드를. 그거를 보고 나서는 내가 코 수술도 안 했는데 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막 자기 몰래 했다고. 너 나 몰래 수술했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카드를 자기가 그 수술 예약증을 봤다는 이유로 계속 아닌데 너 내가 그런 거 잘 보는데 너 딱 했어 코 했어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진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혼인 신고도 안 한 자들이 단순 채권 관계에 불과한 남자친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건 되게 뻔뻔한 일인 것 같네요. 굉장히 뻔뻔하죠. 적어도 혼인신고를 하면 또 모를까. 아니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지만 해도 안 돼. 혼인신고도 안 한 자들이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내가 안 했다면 안 했다고 믿어야지. 그래. 그래. 자기 이제 수술 물증을 잡았다 이거. 아 진짜 그거 너무 피곤해. 근데 뭐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본인이 그거 하나로 이게 정말 인셉션 얘기 싫어하시지만 그 무의식이 사람을 집어삼킨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왜 이 사연자분을 이렇게 비난하냐면은 사연자분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추측이야. 내 추측인데 이렇게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재미있고 재치도 있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느낌. 그래서 아내가 2년 동안 이렇게 뭐 괴로웠다라고 하는데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어떤 액션을 계속 취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내가 봤을 때는 나다. 계속 강조. 우리가 또 이 얘기를 끝에 잠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내분은 이혼을 원치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내가 이 아내분을 나한테 데리고 오면 이혼시켜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이 협업해가지고 와, 나 진짜 이 아내를 딱 만나보고 콜라보. 난 이 아내분을 너무 이해하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인생을 사느냐. 난 아내분한테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어 진짜.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냐.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아, 아내분이 저희 방송 절대 보면 안 되겠네요. 왜? 저쪽 우리 남편 쪽 변호사. 남편 쪽 변호사랑 내 변호사 같이 있네? 막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내분도 조금 이런 어떤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고 좀 남편분은 이혼을 이제 원하시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쭉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분 입장을 조금 헤아리면서 이렇게 뭔가 아내분이 상담을 받든 어떻게 하든 그쪽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이 아내의 기분을 알아서 하는 말이지만 상담을 받으러 가자 그럼 나 발버둥 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한테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나한테 데리고 이 아내분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약간 이래야 되나? 나는 누나 좀 만나러 가자고. 아내분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내는 절대적으로 좋은 누나가 있다. 친한 누나가 있다. 아니면 집에 한번 심리 변호사님 초대하셔가지고 그럼 다음날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신 변호사님이 이 사연자 아내분한테 공감대가 아주 견고하게 쌓이셔가지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연자분이 안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어린 딸도 있고 해서 이혼을 좀 고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연자분이 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 갈등이 완만하게 해결돼서 결혼 생활이 다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유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행동을 해도? 네! 아예 주파수가 다른 두 남녀예요. 이런 사람 둘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뭐 다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어쨌든 결론은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중간 과정이 좀 다른 게 아내분이 뭔가 약간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거. 맞아요. 이거는 뭐 진짜 갑툭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연애할 때도 그런 거를 조금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아내가 뭐 연애할 때 그런 성향을 보였다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를 삼으셨을 텐데 아내가 연애할 때는 뭐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연자분도 굉장히 괜찮은 남자였을 것이다. 의심을 맞아요. 할 그런 껀덕지를 주지 않는 그런 남성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이런 의부증 기질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면은 우리 사연자분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진짜 안 맞는 상대끼리 만나서 살면은 와, 저도 진짜 그런 커플을 봤는데 남자가 참고 살아요. 여자가 거의 막 너무 예민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정말 살이 하루가 다르게 진짜 계속 빠지더라고 남자분. 진짜 얼굴이 뭐 진짜 이만해지더라고요. 어디 아픈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남성분은 착해서 계속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손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게 그 정적 의무의 범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살아야 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향 그리고 성향. 네.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은 물론 이 사건을 겪으시고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성향의 분이면 그냥 꼼꼼한 남자를 만나면 돼. 맞아요. 그런 남자분들 있어요. 뭐 어딜 가나 자기 여기 왔다. 아, 맞아. 뭐 어딜 가나 매번 보고하고.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런. 매번 막 세세하게 보고하고 이런 게 성향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 또 괜찮죠. 뭐 남편분처럼 이제 술 안 먹는 남자도 될 수 있고. 그럼 아예 이런 껀덕지가 안 생기니까. 근데 술을 안 먹었으면 다른 걸로 문제가 됐을 수는 있는데, 그죠? 근데 술을 안 먹는 남자라고는 정말 엄 변호사님 말대로 좋은 남자는 아니라는 거. 좋은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언니가. 엄 변호사님 저격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언니가 이제 어딜 가든 사진 찍어 보내주고 막 이런 남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렇게도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분 서로 것 같아요. 매번 서로 카톡 확인하고 서로 해주는 메일 확인하고. 회식 자리에서 영통하고 뭐 이런 거. 알아서 거래처 사람 있는데 영통하고 거래처 회장님 인사드려. 그러고 보면 혼인 또 단계가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단계요? 가계약하고. 결혼을 했다가 다시 물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언제든지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가계약 상태에서는 헤어지면 원상 회복이 있을지언정 재산 분할은 없고 가계약을 해보니까 본계약을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진짜 포괄적 전면적 결합으로서 재산 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너무 간 본다. 너무 간 봐. 재산이 그렇게 많은가? 솔직히 그게 다 막 믿을 만한 게 아닌 게 뭐냐면 가계약을 했어요. 네. 가계약을 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데 본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여성분이 여성의 남 한쪽이 상대의 뭔가 이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고 가계약 상태에서 약간 전략적 인내를 한 거야. 예. 그러다가 딱 본계약하고 갑자기 이제 본성을 막 드러내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내를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죠. 전략적 인내에 대한 보상? 그쵸, 이것도 수목이 간다. 그리고 이렇게 속았으면 너도 인마 속았으니 그 정도 책임져야지. 뭐 이런 아주 낮은 수준의 혼인과 높은 수준의 혼인을 나눌 필요는 있다고 봐야 저는. 근데 저는 낮은 수준의 혼인과 높은 수준의 혼인이 그 아이의 유무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그 말고 이제 나중에 헤어질 때도 그렇고 헤어질 때도 쉽게 헤어지고 대신 나눌 것도 좀 적고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무슨 며느리 서비스, 사위 서비스 제공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 정도. 그냥 동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동거 같은 거죠. 동거는 없는 단어니까. 그래. 그렇지만 제도.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엄 변호사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거를 약간 이제 얕은 혼인에 제도화하자. 얕은 혼인으로 제도화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결혼했어? 그러면 1단계만요. 그렇죠. 괜찮은데? 네. 오늘은 결혼. 어떻게 보면 이제 집착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던 남자분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막 속 시원하게 아유, 잘못했네 이렇게 욕할 텐데 이렇게 틀어진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안 맞는 사람과 평생을 살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낭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헤어지시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위해서 정말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다 같이 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좀 가되 이 아내분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면서 맞아요. 네. 좀 최대한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두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네네. 두 분이 의사가 있다 도움을 네. 줄 네,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두 분 변호사님과 법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음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공감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아래 메일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아, 왜 내가 사연 보냈는데 소개가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방송했던 것들 좀 먼저 보시면 아마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그 관련된 팁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또 추가로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아니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편한 네. 방법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